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 고지 의무하고 또 통지 의무에 대한 손해 사정에 대해서 각각 함께 저희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주 활용이 되는 설명 의무와 관련된 손해 사정에 대해서 상법과 약관을 한번 비교해 보고 또 이제 그 관련 판례와 분쟁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먼저 그 상법에서 과연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그 상법상에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상법 조문을 보면 먼저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자, 체결할 때에 그리고 누구에게 보험 계약자에게 무엇을 보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상법 38338조의 3-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험 약관의 교부 또는 설명 의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대한 취지는 먼저 이제 보험 계약 자체가 보험회사, 즉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한 것이죠. 그러한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 약관에 의해서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 약관의 성질 중에서 어떤 것? 바로 이제 부합계약성이라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합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죠? 바로 보험계약자죠. 이 보험계약자라는 그런 상대방이 보험회사, 즉 보험자의 어떠한 정한 계약의 내용을 명백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떠한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의무, 이런 것 등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약관을 그 작성한 그런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 약관에 이러한 설명 의무를 먼저 부여를 하고 또 이제 그 상대방인 계약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약관에 이런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교부 의무 같은 경우는 여기 상법 조문처럼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교부 시점. 이 교부 시점에 있어서는 이 상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바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보험회사가 승낙을 한 때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이제 보험회사가 그 청약서를 교부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계약자가 청약서를 교부하기 전에 어떠한 약관상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약관 교부 의무의 취지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약 시에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이제 학설의 견해이고요. 그리고 약관 규제법에서는 이러한 약관 교부의 의무를 고객이 요구할 때,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약관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상법, 보험계약법에서는 여기 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요구, 즉 보험계약자가 요구 여부를 불문하고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것과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약관을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거래상, 우리 뒤에 판례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또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굳이 교부하거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알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 등은 교부나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지만 보험 약관에 교부 의무는 면제가 되지 않아요. 설명 의무는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교부는 반드시 요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어떤 약관 조항이라도 그래서 교부의 의무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잘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설명 의무의 내용인데요. 설명 의무의 내용 첫 번째를 보면 먼저 설명 의무를 누가 이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설명 의무를 해야 되는 상대방은 누구인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설명 의무의 이행자는 그 교부와 설명 의무의 이행자는 바로 보험자 이제 즉 보험회사이죠. 보험자가 교부와 설명 의무의 이행자가 된다.
보험 계약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는 모집인이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상 혹은 보험 중개사 등등 이제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보험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그 설명 의무를 대신한다라고 어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험자가 이 설명 의무 이행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험 계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험 모집인 또는 보험 대리상, 보험 중개사들이죠. 그래서 어법에서는 그들에 의해서 보험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그들이 대신한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